돌아가셨어. 아유 나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. 맨날 그러더니 가셨네. 잘 됐네. 연세가 85세. 딱 연세 85. 수술을 몇 번 해갖고 잘못돼갖고 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더라고. 이 백인은. 어. 곧 가실 거라고 생각이 언젠가 들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갔어. 며느리가 59세인데 먼저 갔어. 왜 어디 아팠어? 며느리가 날씬하고 부잣집이고 그냥 평생 일단한 여잔데 신장이 하나 망가져버렸어. 신장? 신장이, 신장이 하나, 킨리가 하나 망가지니까 살짝 말리면서 1년 킨리 망가지면은 60 전에 죽는 사람도 꽤 된다. 많더라. 60까지 못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. 나는 킨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렇더라. 다른 어떤 것보다 심장이나 허파보다 킨리가 킨리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이게 트레이닝이 필요한 그렇다는데 약간 남의 말할 것도 아닌 게 다 늦다 보고 무슨 펑션이 어디로 그 제이미 엄마가 그거 뭐지? 폐혈증? 세프틱? 그거를 피 갈아주는 거 다이얼리시스. 응 그거 하고 있고 그거는 많이들 하시더라. 우리 엄마도 너무 살 뻔했어. 안 하시게 됐어? 응 안 하시고 있어. 응 생일에 뵈니까 그렇게 그냥 보럴라인에 있다고 그랬는데 안 하시고 계시 다행. 아버지가 다행히도. 많이 말르셨더라. 너는 그냥 밥맛이 없대. 아버님 무슨 특별한 지병 있으신 건 아니고? 그래요. 그건 아니고 다리, 발, 허벅지가 갑자기 아팠어. 그래 그때 그렇게 네가 말했었어. 요즘 괜찮아졌어. 그리고 약간의 치매 끼지. 그래가지고 기억이 옛날 기억이 더 나. 한 번은 지금 6.25 때가 생각났나 봐. 그래가지고 한 번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지금. 막 그런 그래. 때도 있었어. 근데 다이그노스는 받으셨어? 약간의 진단은? 초기라고 했어. 그 약은 잡어? 아마 약은 다 효용인가 알고.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정신줄 놓으시니까 제일 무섭고 제일 마음 안에 있었던 게 나오더라. 치매이셨어? 나중에는 저기 딜리움이니까 다 딜리움이니까 그렇게 돼. 돌아가시겠는데 그렇구나. 근데 우리 보러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오고 있대.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말씀 가끔 하셔. 그럼 나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는 돌아가 나 무슨 문제 줄게 한 달 전쯤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. 우리 남편 이상한 행동 많이 했어. 나 제일 마음에 남는 거가 마음속에 깊이 있던 게 나올라 봐.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무용담처럼 얘기했잖아. 우영군으로 끌려가 우영군 아니고 그러니까. 우영군은 일제시대고 그 북한 6.25 때 6.25 때 끌려갔잖아. 근데 그때 두 번이나 도망 나왔대. 그 수용소에서 세상에. 그래서 이렇게 막 무용담처럼 내가 이랬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 만으로 17살이 안 됐어.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니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무서운 거를 눌르고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은.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됐던지 그게 무지무지 무서운 그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정신줄을 딱 놓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.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웃기냐면 해방 전에 우리 아버지 태어나셨잖아요. 32년생입니다. 해방 되실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. 국민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아이인 줄 알 정도로 일본 말을 잘하고 꿈 같으면서 뭐 슬립워킹 하듯이 슬립토킹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임마이가 옆에 있었잖아. 나는 이게 처음에 딱 듣고 이건 일본 말인데 하고 들었는데 무슨 일본 사람이 말하는 거지. 일본 말을 하셨어? 꿈에. 그러니까 이 슬립토킹 할 때 일본 말을 하는데 옛날 그게 다 나온 거야. 잔체적으로 15분 계속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윤정일 못 알아. 일본 말로 하다가 우리는 민정이 모르니까 일본 그 다음엔 영어로 are you not Japanese? 그러면서 I am so sorry 이러더래. 그래서 윤정이가 네 저는 일본 사람